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짱 전화 받으라는데? 전화 받으라고? 나 전화 아무도 안 왔는데 무슨 소리야 짱나게. 그 전화 아니라는데? 몰래? 내 전화 뭐 얘기를 해줘봐. 뭔데? 시비 걸기. 아아 맞다. 저 여기서 제 벌칙 하나 좀 하겠습니다. 룰렛 중에 저 스트림한테 시비 걸기가 있는데. 아, 예. 누구한테 하시게요? 김진우. 여기서요? 그러니까 왜 이게 저도 엄청 적은 확률로 0.05가 확률로 머리가 시청자랑 협의해서 누구든 간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진우님이었어요. 너무 뜬금없긴 한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진우님. 예. 지금 쫀득님 방송에서 지금 합방 중인데요. 왜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고. 예. 아 예. 진우님. 예. 네 잠시만요. 뭐라고 예. 시비를 걸을까요? 왜 사냐 하세요? 진우님 진짜 미안한데요. 예 무슨 말을 해드리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진짜 미안한데요. 예. 왜 살아요? 죄송합니다. 됐어. 깜짝이야 저쪽에서요. 여보세요. 옆에 누구 있어? 옆에? 나. 돌리 형. 나. 나. 돌리님 그 옆에 또 누구 있어? 와나나님. 와나나님 계셔? 어. 와나나님. 네 여보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저 역시 안 됩니다. 피부가 좁아요. 그건 캔빨입니다. 아니 이거 1퍼짜리인데 왜 이게 걸리죠? 제일 만만한 김은별 받지 않고요. 두 번째로 만만한 군대 후임한테 걸겠습니다. 원호구한테 걸겠습니다. 야, 네 위로 내 밑으로 행정반으로 다 집합시켜. 진우님, 오케이. 울림이 어제 스트리머 협상권 10일 걸기에 진우님 고르셨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사장님 이거 그 오늘 진우님이 10일 걸기 편집하고 있는데 이거 사장님이 그 룰렛 또 걸려서 진우님한테 전화 한번 더 걸잖아요. 네. 근데 이거 그 클립 딸라면 전날 방송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설마 10초짜리 딸려고 4시간짜리 영상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건가요? 마루님이 올해 몇 살이시죠? 저 24시죠. 제가 그 나이 때는 좀 돈 한 푼 지어주지 않아도 열정과 패기 하나로 이 세상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헤쳐나가는 그런 패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네 얼굴, 네 얼굴 바나나 으깬 얼굴 재건 수술했지만 실패함. 너의 얼굴, 너의 모든 것 절곡공으로 한 3번 정도 빠음. 너의 콧대 빠아서 다시 재조립함. 그럼 이만.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딜을 넣어야 돼요. 아니? 이거는 김진우 씨가 내 방송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뭔가 미리 알아채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습득이 되었기 때문에 선방을 뺏겼을 뿐이. 봤죠? 진우님 제가 그 컨텐츠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던 건데요. 그렇게 말씀을 갑자기 지나치게 하시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왜 살아요? 저희 코 수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또다시. 아, 컨텐.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러분, 유비가 제갈령을 어떻게 얻었는지 아십니까? 삼고초려를 얻어냈죠. 형이 쳤어. 심판이 축구에서 한 선수를 어떻게 강퇴시킨지 아십니까? 옐로우 카드를 3번 줘서 강퇴시키죠. 야구에서 아웃이 어떻게 당한지 아십니까? 3 스트라이크를 당하면 아웃을 당하죠. 두 번이라고요? 아니요, 제 말이 맞습니다. 여기 그 시절 살던 분 있습니까? 유비 친구 있습니까? 없죠? 제 말이 맞습니다. 아, 축구요. 축구 얘기였어요.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언젠가 진우님! 아, 한 번 더 걸어준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우님 한 번 더 걸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진우 친구인데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혹시 그 6월은 평안하게 보내고 계신지. 덕분에요. 네, 아, 너무 다행입니다. 진우 같은 멋있는 아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뭘 과분한 말씀을.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라스트. 여보세요? 진우님. 네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제가 장난전화 콘텐츠를 요즘 하고 있어요. 네네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장난전화 해도 괜찮나요? 그래서 진우님 속일 건데. 아, 그래요? 엄마 어때요? 엄마 어때요? 뭐요? 엄마가 네 전화 못 받잖아. 그래요? 응, 엄마는 못 받지. 아, 그런가요? 네 전화는 어떻게 엄마를 받아? 엄마가 못 받지. 근데 저한테 장난한다는데요? 장난친다는데요? 걸어가지고? 네가 저기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하신다는 거 아니야? 제가요? 응. 아니, 못 받을 만한 장난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뭐. 아, 그래요? 네. 저번에 저한테 말 걸어 전화 걸어서 심한말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는데? 네? 아, 저한테 갑자기 뭐 전화 걸어가지고 막 욕을 하시지 않나 그래가지고. 네. 아, 맞다, 이거 스피커폰이에요. 아, 말씀 안 들었구나. 옆에 어머니 계시거든요. 아, 아, 네. 아, 아, 어머니셨구나. 전 목소리 듣고 누님이신 줄 알고. 진우님. 네네. 벽제갈비 언제 사줄 거예요? 네. 네. 엄마 저번에 밥 사놨는데 갑자기? 맛있게 먹어. 네, 알겠어요. 맛있게 먹어야겠네요. 네네. 네, 언제 사주실 거예요? 엄마 언제든지 먹으세요. 언제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뭐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브릭스턴 유님 스트리머 칭찬해 주기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원호야. 응. 아, 형이 아까 그 장난 좀 쳤어. 근데 부르긴 했어. 그 단톡 다 초대했거든? 이 위로 내 밑으로 행정반으로 다 집합시켜. 야, 이제 원호야. 응. 뒤질래? 어? 조심해라 진짜. 아, 진짜 개뚜들이 맞는다 알았어? 어디 가서 막 어?
형한테 어? 저기 여보세요? 엄마한테 막 돌아가고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알지. 어? 너는 그게 잘못됐어. 뭐만 하면은 토스라는 거 알았어? 엄마 어때요? 미안한데 갑자기 형 화난 거 있어 나한테? 아니 화난 건 없는데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지. 막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막 노래를 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요. 3옥타브 4옥 뭐 하는 거야? 4옥타브 올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까? 그치. 자, 하지 마. 조심해. 알았어. 알았어. 나는 사람, 난 사람이야, 형. 어. 가. 춘하나 와하다. 아빠님 전화 하셨습니까? 어, 은별아. 네. 뒤질래 진짜? 조심해. 왜요? 잠깐만요. 됐어. 정리가 됐어요. 영상 도네이션 밀린 거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막혔는지 아세요?